저주 안 받아도 소리 될것 같으면은 저주 안 받고 갈게요. 저주 하기에는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뿅뿅뿅뿅뿅. 얘는 총만 조금 더 줬으면 썼을 텐데. 진짜 이거를 총이라고 불러줘도 될지. 유사총기. 그죠? 그나마 그 실버가 좀 괜찮긴 한데.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그 실버는 다들 짱짱해서. 기본 총이 깝깝해서 안 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1.5층을 가야겠죠? 아니다. 아... 또 1.5층은 클립 써가지고 따지면 들어가는 것 같겠다. 열쇠 3개랑 한 키 120개인가? 그렇게 돌지 않나요? 그죠? 큰 그림 그리는 캐릭터. 총자기 적 이런 거. 무적템 쌍으로 들고. 엄마야. 저걸 맞아? 아, 빗나가는 거 보소. 이게 총이야. 자, 굴려. 했나요? 자. 어디냐? 야, 뭐이지? 어디지? 원래 안 보였던가? 아, 저기 있구나. 멀리도 있네. 엄마야. 열쇠다. 보스는 제쳐두고. 쟤네들 총도 엄청 느리네요. 엘베 퀘스트요?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쇠 3개랑 탄피 120개. 탄환의 주인도 재료인가요? 헤게모니도 10개 없는데. 아, 리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열쇠랑 탄피를 먼저 주는 거죠. 네네.
아싸 이럴까? 젤다 녹색애가 젤다죠. 그럼 일단 열쇠색애랑 탄피 120개 모아볼게요. 제 다리 되게 짧네. 블래스트 투구. 엄마야 오지마. 자, 이 총은 명중률 대박이야. 들어와. 얍, 나이스. 여기도 상자방인가? 예, 방독면. 방독면. 저거는 클립으로 건드려 볼게요. 총조 총. 총. 총기요. 총 달라고. 다른 동굴을 몇 곳 돌아봐야 해. 구대기. 녹상이요? 열쇠 하나 써볼까요? 2층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반지는 해금된 거고 내일건을 받은 거야? 내일건 미친 녹상 값이다. 내일건 내일건 아 이거 정말 깜찍한 내일건. 어우 젤다 저거. 네, 녹상 갖다 팔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일건 갖다 팔면 될 것 같아요. 열려라. 어? 메스 샷건. 나이스. 근데 처음 써본. 이거 로드 오브 쿨 같은 건가요? 어 이거 탄 지우는 건가? 패턴이 넘어간 건지 탄을 지운 건지. 아이고 얘는 아이고. 붙으면 되게 어려운데. 아이고 높이 가겠다. 네 그런 무기인 것 같네요. 헤게몬 크레딧. 어 건드로메다. 리치 잡으러 갑시다. 리치 어디냐.
가야 되나? 가죠. 열쇠 사고 내일 거는 갖다 버리고 1.5층 갑시다. 1.5층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별로 평소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열쇠를 두 개, 열쇠를 한 개, 두 개 정도 얻고, 2층에서 열쇠를 얻으면, 뭐야. 밟아버렸네. 미안. 어이. 아, 왜 이렇게 많어? 야, 저리 가. 아직 총기 바꾸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몇십 시간을 가졌지만 아직도. 근데 여기까지 파밍을 하면은 엘베크에는 넉넉할 것 같네요. 거의 리치도 깰 수 있을 각인데. 건드롬에다가 넣을 줄이야. 엄마야. 아니. 와, 쟤 신중하게 뛴다. 나노 왜 이렇게 나노. 아, 맞아. 그러게요. 핵으로 하자마자 딱 두 개 핵을 했는데 그 두 개가 딱 나왔어요. 네스 샷건 되게 좋은데. 아하, 꽝. 대박. 샷건이 좋기는 되게 좋은데 거리 벌리는 게 힘들긴 하네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220발이 넉넉한 게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스도 쓸만하고 실드에서도 되게 좋고. 엄마야. 잠시 딴 생각 하다가. 아싸. 티셔츠. 뭐, 티셔츠. 이게 판이 220발이나 있어가지고. 되게 대단해요. 아, 얘들 많으니까 탄 피하기 힘들다. 보스야? 조금 더 둘러볼게요. 먹개비. 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열쇠가 더 중요하니까.
상사 좀 안 나오려나? 저 쓰레기 속 나와도 먹개비 올 수 있다는 건데. 야, 너 왜 그렇게 많이 쏘냐? 아, 많다, 많다. 으아. 야, 또 내비도. 아하. 저걸 맞냐? 멍청아. 우체통? 일단 이거 사야죠. 우편함을 살까? 사서 먹개비랑 끄는 방법이 있죠. 갑시다. 가자. 가차. 그죠? 우편함도 나쁘지 않죠. 내 가차를 위해서. 아니, 머리 아프구만. 역시 가차는 하면 안 돼. 120원은 충분히 모을 수 있겠죠? 엄마야. 아, 이거는 별거 아닌데. 야, 별거 맞네. 아니, 아, 저거는 침착하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 저리 가, 저리 가. 이상한 데서 피 뺐네요. 미쳤다. 상장가. 열쇠 씁시다. 서리 총탄. 차라리 무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저한테는 메스 갓건이 있기 때문에 서리 총탄도 나쁘지 않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없는 것보단 좋은데 뭐 딱히 좋진 않은 것 같네요. 얼어라, 얼어라. 야, 데미지 좋다. 아니, 안 맞는 거였는데 다 피해놓고 썼네. 들어왔다 이거. 아, 데미지 세다. 편안하네요. 피 달는 게. 야, 그냥 죽어. 저거 매너가 없네. 안녕, 귀여운 녀석. 율터. 뭐 율터도 뭐 귀여운 녀석. 얘가 또 특별히 귀여운 게 막 다른 방 가서 일 보고 있으면은 어느샌가 또 옆에 있단 말이죠. 열심히 귀여워가지고 한편으로 좀 불쌍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죽이고 와야지. 안 죽네? 어? 사라졌네. 자, 이쯤 퀘스트 해봅시다. 아, 크로마키 엄청 깨지네. 꺼져. 열쇠 한 개랑 탄피 서른 개. 에일리언 사이드암 극혐.
돈 떨어졌다. 내 돈. 돈 땅에 떨어졌어요. 어어 가지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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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보여주고 가. 아, 에일리언 사이드 한 딴 거 나와가지고. 120은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100 보면은 방금 열쇠까지 나와가지고 열쇠가 안 나왔으면 살짝 애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열쇠가 나와서 뭐 거의 걱정인 것 같아요. 에일리언 사이드 한 극혐. 아, 유혹하네. 투표용지. 아, 그래도 일단은 수리하는 게 먼저니까 참을게요. 아, 투표해야 되는데. 아니다, 참읍시다. 참아야 한다. 나에겐 엘리베이터 소리가 먼저야. 오예, 아싸, 투표하러 가야지. 난 투표하러 간다. 투표. 자신감 있는 한 표. 그냥 딸까? 아싸, 잘 풀리네요. 재수가 좋아. 이판 운이 되게 좋네요. 엄마야. 데미지 두 배. 끝인가? 역시 운빨 청방겜 답습니다. 아싸, 고운석. 역시 투표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네요. 가표. 한방이야? 왜 한방이지? 기분이 좋군. 역시 갓드로메다. 아, 잠겨있는 줄 알았네. 엘리베이터 바로 들릴까요? 해계본이 10개. 리치나 패러 갑시다. 여기는 왜 바닥이 꺼져있지? 네, 상점에는 없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게임이 해계본이가 너무 어려워요. 어이구, 깜짝이야. 거의 진짜 맨날 건전해야, 응? 보스? 아니, 뭐, 지금 보스 못 잡을 건 아니지만, 파밍 좀 더 할게요. 야, 어디가? 안녕.
그죠? 해금 다 하면은 쓸모가 없긴 한데. 하, 300개. 아, 콘크리트 지금. 건전 재밌죠? 저도 되게 이것저것 게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건전이 자주 생각이 나요. 되게 게임 잘 만들었어요. 뭐 하다 보면 헤게모니 모으겠죠. 갈퀴. 아니 뭐야 이 3세트는. 단 1탄피 부족해서 못 사네요. 갈퀴를 살까? 아니 도둑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열쇠 상점 저거 훔치면 되는데. 보스 잡고 탄피로 갈퀴 사서 도둑질 합시다. 배운 게 도둑질. 뱀통냐. 아우 허리 얇은 거 봐. 오우야. 뭐야 왜 저거밖에 안 달아. 덜 맞았나? 아 방독면이 터져. 방독면 너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네. 이거 방독면이야. 혼나야. 혼나야. 아, 세다. 아주 세요. 룰 36인가요? 모든 것엔 포르노가 있다. 순서가 여기서 갈퀴를 산다. 그리고 훔친다. 엥? 뭐야 이것도. 골 때리네. 열고 잼기 엔진. 잼기 엔진 컵헤드도 얕잘 있다면서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훔치지? 흉내내기 우정반지가 낫겠죠? 아 근데 저것도 필요없는 아이템 아닌가? 잼기 엔진 흉내내기 반지가 좋은 건가요? 금전 벽돌이 낫나요? 저거 똥템이죠, 미믹. 저게 흉내 미믹 나올 확률 줄여주는 건가 그런 건가? 어쨌든 넬름 도둑놈 같으니 어쩔. 네, 저 아이템 되게 똥템이더라고요. 아 근데 벽돌이 아 미믹이 공격을 안 해요. 진짜 쓰레기네. 자, 저거는 클립으로 한번 따볼게요. 믿음직한 자물쇠 따개. 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하, 성공. 헬릭스. 헬릭스는 별로 안 좋은 총 아닌가?
제가 금전 벽돌을 몇번 먹어봤는데 지나치더라고요. 전에도 금전 벽돌 있었는데 제 녹화분 다시 보기 하다가 발견했어요. 여기 없죠? 없네. 넘어갑시다. 4층 상점 주인? 헬릭스도 괜찮은가요? 이거 자꾸 벽에 처맞아가지고. 사진 찍으러 갑시다. 김치, 김치, 김치. 눈뽕이다, 이 녀석들아. 눈뽕! 아이고. 오. 뭘 채우지? 메스. 비밀방 두 개도 나오지 않나요? 전에 한번 두개 나왔던 적 있는 것 같은데. 김치. 그러니까요. 벽돌 먹어도 어떤 좀 귀엽게 생긴 꼬맹이가 알려주긴 하는데. 따개 안 쓸게요. 따개는 마지막에 쓰고. 엄마야, 진정해. 진정해. 화 많이 났구나. 아, 겁나 잘 피하네. 나 진정해. 야, 진정해. 놀토나 쓸까요? 놀토도 데미지 괜찮지 않나? 비방 한 개. 그렇군요. 몰랐어요. 어디서 한 개에서, 아니, 0개에서 2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넉백 좋다. 편안한 넉백. 건드롬에다가 진짜 갓템이네요. 상점에서 열쇠 사고, 녹색 상자 열고, 편안하게 갑시다. 물좀 마실게요. 저도 알기로는 0개에서 2개로 봤거든요. 열려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클리어 분석.
아, 구원석이, 아, 구원석이, 아,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아, 구원석. 아, 뭐, 총이 좋으니까 뭐, 구원석 정도야 넘어갑시다. 안 그래도 방독면 끼고 있는데 또 이런 게 나오네요. 김치. 아니 기둥인 줄 알았네. 맵 보고 가다가 역시 이래서 길을 걸을 땐 앞을 잘 봐야 돼요. 보스네? 가능하고 그놈의 동면역은 왜 자꾸 주는겨? 쓸모도 없는 동면역. 나중에 가면 독수는 해도 없잖아요. 아니 뭐 있긴 있구나. 있긴 있는데 열어야죠. 녹상인데 AK 굳이 지금 총이 쏘들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른 아이템이나 나올 것이고. 엄마야, 아파요. 아니, 2대나 맞았어. 뭐, 2대 정도는 맞았을 수도 있긴 한데. 자, 보스, 055. 아, 아이템 하나 더 훔칠까? 훔칠 만한 게 있었나? 없죠. 뭐, 굳이. 괜히 저주 올리지 말고. 여기가 누구더라? 니신지? 아, 드레드 너트. 메스 샷건이면은 잘 먹힐 텐데요. 그렇게 안 어렵겠네요. 갈피도 있고. 특히 얘한테는 갈퀴가 좋을 것 같네요. 쟤는 거리만 벌리면 그렇게 어려운 애도 아니고. 아니, 기둥에 걸렸네. 아깝다. 높이 격하기였는데. 네, 여기서 갈퀴가 되게 좋네요. 그냥 도둑질을 용인 줄만 알았더니. 양자배낭. 아, 아직 비밀방을 못 찾아서 또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벽돌 먹어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도에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찾아봤으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요. 벽돌 막 응?
총탄이 막 삐용삐용 거리면서 난리 부르스를 쳐줘야 알지.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회색깔 이상한 총탄 하나가 여기는 아유 뇌정지가 엄마야 맞을 뻔했다. 어딨냐? 아싸. 드디어 잼기 엔진과 무거운 장어가 만났습니다. 이 미친 DPS, 이 세상 무기가 아니다. 살살 녹는다. 한다. 아니 괜히 손 잡혀가지고 총 쓸게요. 무섭다. 잼기 엔진의 무거운 장어라니. 김치 진짜 총탄으로 플레이하면 여기만큼 가차는 방이 없는데. 상자가 녹상이 되게 잘 나오네요. 이 판은 진짜 깨라고 만들어준 판인데. 엄마야 저 그냥 나갈게요. 테이블 뒤집고 사진 몇 장 찍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 어? 열쇠! 엄마야 가지마. 어딜 가? 못 가. 상자 마음 이 아니네. 구운석 아, 비었다. 외계 엔진. 어허. 바로 보스를 가도 될것 같은데.
벽지광이겠죠? 아닌가? 잼기 엔진도 있고 양자 배낭도 있고 샷건도 있고. 아니네, 벽지광이가 아니네. 아! 아, 마지막 사고. 헬릭스요. 빅 아이언인가? 아, 생각보다 되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체력 좀 아껴야겠어요. 아니, 딜이 너무 잘 박히니까 신나가지고 오버했네. 체력 좀 아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해금된 아이템이네. 총기옥. 총의 전투 효율을 올려줍니다. 총이 많을수록 세지는 아이템이네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근데 총이 되게 많긴 해요. 몇 개야? 10개? 총 10개면 좀 세질려나? 2%요? 20%면 되게 좋네요. 어, 닭피리까지. 아, 닭피리 사고 싶은데 훔칠까? 여기 훔치면 어차피 5층은 이 아저씨 아니잖아요. 5층은 이 양반 아니니까 훔쳐도 되겠죠? 열쇠는 하나 사고 이거는 훔칩시다. 택시는 플레이. 안 걸렸네. 걸릴 줄 알았는데. 상황은 되게 좋은데 체력만 조금 더 아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체력 상태가 나름 안해서. 치킨 어택. 저게 아마 걸리면은 아저씨가 보낼걸요? 물론 안 걸려도 저주는 오르겠지만. 어? 해야죠. 못 먹어도 고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벤트인데 자주 안 뜨더라고요 이거. 자, 다음은 오케이. 저건 어떻게 먹지? 하나 둘 셋. 뿅 딱딱 뿅 딱딱. 안돼. 아이고. 녹상 나왔네요. 아이고. 헥사건. 총은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뭐, 두고 봅시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기 때문에. 야! 뭉쳐서 와.
아, 생각해보니까 총 나오면 좋네요. 딜 2% 오르니까. 7립 클로버요. 저거 네발 맞추는 거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발 맞추는 거 몇 번밖에 못 해봤어요. 야, 칼지단. 아. 7립 클로버 무슨 아이템이에요? 효과가 뭐죠? 어? 하트. 총이다. 유탄 발사기. 모든 상자가 빨강 이상이요? 이야. 어? 여기는 뭐지? 어. 그건 진짜 사기겠네요. 어, 접착 테이프. 아이, 빗나갔어. 아니, 멈춰 있는 걸 못 맞춰. 아야, 비켜, 꺼져. 야, 비켜, 너. 너 왜 거기 있어? 야, 멍청아, 닭대가리야. 숲속의 지배자, 도전과제를 달성하. 셀레톤 열쇠는 뭐죠? 아, 여기서 봐봤자 안 나오지. 보려면 나무 위키를 봐야지. 자, 테이프가 있는데. 자, 뭘 결합하느냐. 메스 샷건? 아, 열쇠 공짜예요. 좋긴 한데, 그냥 좋은 수준이네요. 자, 뭘 합치느냐. 외계 엔진이랑 양자 배낭 합쳐버릴까? DPS 저세상 가겠네요. 핵사건이랑 유탄 발사기를 합칠까? 메스 샷건이랑 핵사건인.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외계 엔진이랑 양자 배낭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해봅시다. 재밌겠다. 외계 엔진. 아, 벌써 써버렸는데. 순서가 헷갈리네요. 아, 써봅시다. 아, 뭐야 이거. 미쳤어. 애들한테 써봅시다. 역시 잼전. 저거 순서가 관계있지 않나요? 세다. 살살 녹는다. 아우, 시끄러. 무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 무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딴 거 부탁해요. 이것이 치킨 어택이다. 치킨 어택. 치킨 어택.
아 맞다, 테이블 기술이 있는데. 아! 아니 저걸 맞아. 핵사건이나 쓰면서 체력 좀 아낄게요. 지금 아이템은 좋은데 너무 체력을 막 써가지고 이래놓고 못 깨면은 너무 아쉬워가지고. 솔버프를 보스 어딨냐. 드래거나 나와라. 한방이네. 딱. 아 엄마야 닭으로 변해라. 어 뭐야 다 죽었는데 미셸이 날라와. 녹상 서리거인 핵사건이나 계속. 어우 망치 무서워. 아, 이거 너무 하잖아. 보고 피할 시간을 줘야지. 들어와. 어? 플러스 원 총탄. 뛰어난 총탄입니다. 응? 뭔 소리야? 이거 첫 발이 세지는 거 아닌가? 아닌데 그건 알파 총탄인데 플러스 원 총탄이 뭐지? 한 발 더 나가나? 딜성이요? 그러면 지금 딜이 엄청 세겠는데? 건드로메다도 있고. 엄마야. 어? 두 대 맞았어?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템이 잘 나오면 안 이래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자 배낭 있으면 잡지 않을까요? 잡고 6층으로. 아우 아이템 너무 시끄러워. 판을 좀 잘 막아주네요. 됐다 죽어. 딜이 굉장히 강해요. 오키오 근데 심장도 한 큐에 잡고 세긴 되게 센 것 같아요. 야수 마스터 업적 달성했네요.
저게 이제 비스트 모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상점 찾고 넘어가면 되겠죠? 어! 아니, 지도 보다가. 아이고. 테이블 없나? 빨리 대장간. 아 여기 싫어. 아이고 진정하고. 체력 독가 뛰면 안 좋은데. 위험했다. 이렇게 템이 좋은데 죽으면 안 되죠. 여기 상점 있겠구나. 하트 사야겠다. 까불지 말고 하트 사도록 하세요. 으아. 하트. 아니, 기막힌 총. 돈이 없네요. 하트가 없어. 네? 비밀방. 독상. 벌통. 뭐, 벌통. 차라리 패시브가 나오지. 아, 탄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도 되는 건가? 갑시다. 리치 뚝배기로. 체력만 좀 더 많으면은 아휴 자신있게 할텐데 체력이 없네. 제가 아직 리치를 한 번밖에 못 잡아봤거든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주도 받아가지고. 뭐야 멈춘 줄. 저주도 받아가지고 막 빨간 샷그룹 있던 거 나오면은 끝장날 수도 있는데. 응? 웬 비밀방 여기서. 던전이 또 하다 보면 늘긴 늘더라고요. 저거 다른 아이템으로는 못 여나? 안 열리네. 패스할게요. 지금 총 하나당 딜 2% 오르는데 괜히 저거 하지 말고 잠시 템 정리 좀 하고. 해야겠네.
깎겜. 이리와.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죠. 아, 여기 색깔 절차 있네, 애들. 으악, 또 뭐야? 바나니. 어! 못 봤어요. 큰일 났구만. 체력을 아껴야 되는데. 암호. 테이블만 조금 나오시면. 아유. 사진 찍자. 아이고, 샷그럽. 샷그럽 극혐. 진짜 끔찍해요, 샷그럽. 진짜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지? 핵사건. 샷그럽이다 죽었네. 치킨 어택 되게 좋네요. 끝. 끝인가? 확실히 운빨 충만 게임이 낫긴 해요. 이렇게 수월하게 플레이를 했던 거 보니 얼마만인지. 집중. 들어와. 귀여워. 꼬꼬대, 꼬꼬꼬. 아유, 치킨 어택 좋다. 뽀뽀. 어, 깜짝이야. 아무다. 오, 엄마야. 어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 놀랐네. 뭐야? 아, 패턴을 몰랐네. 어우, 긴장된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송부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그냥 가볍게 엘리베이터 소리나 하려고 했지. 얍. 아, 체력 3칸. 여기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맵이 불안하게 생겼지? 야, 이런 미친. 제정신이야? 아, 미쳤어. 거의 딴 방에 다 있어. 여기까지인가? 진짜 끌어.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샷그럽. 큰일 났네요. 체력은 단 하나 남았고. 뭐야? 끝나야. 어우, 마지막을 낙사로 장식할 뻔. 아, 제발 샷그럽. 아, 아이고, 실패. 미끼 발사기 아이템이 추가됨. 아, 끔찍하네요. 몇 시지? 2시. 아, 고생하셨어요. 아, 샷그룹 때문에 안 되네요. 나름 리치 잡을 자신은, 아유, 그래도 피 저 정도 있으니까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샷그룹이 4마리가 나와.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쯤 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아, 팔로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